유튜브 친구들 안녕! 난 BJ 에이먼. 오늘 여러분에게 성대 접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성대 접촉이란 성대가 이렇게 잘 붙는다고 하죠. 붙었을 때 그 까랑까랑한 소리, 그런 소리를 이제 접촉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접촉이 잘 되면 아무래도 성대에도 무리가 덜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빵빵한 소리를 낼 수 있겠죠. 성대 접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때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팩트, 성대 접촉이 무조건 된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접촉을 못해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접촉을 잘하네, 발성이 좋네 이런다고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접촉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접촉을 살짝 풀었을 때 소리를 살짝 내볼게요.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자, 요게 바로 약간 성대 접촉을 덜 했을 때 나는 소리죠. 약간 바람 새는 소리가 살짝 나면서, 하지만 성대를 싹 붙였을 때 나는 소리는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자, 이게 바로 성대 접촉을 했을 때와 덜 접촉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딱 붙었을 때는 이런 까랑까랑한 소리가 나지만 딱 붙지 않는다면 약간 바람 새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성대가 잘 안 붙은 사람들도 굉장히 멋있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임재범 선배님이나 뭐 더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성대 접촉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신 분들이지만 뭐 대단한 가수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발성, 좋은 것만, 그런 발성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술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좋겠지만 또 안 어울리는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리를 잘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노래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복근이 있으면 노래를 잘해요? 아니, 복근이 있으면 윗몸이 일으키길 잘해. 야,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뭐 복근이 있니? 그런 게 어딨어. 명쾌하죠? 폐활량의 문제인가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폐활량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한강을 한번 뛰어봐. 날씨가 풀리면 뛰어. 마스크 하고 진지하게 발성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담배 피면서 노래하면 목에 피해가 많이 가나요? 담배를 피면서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하하하하 이러면서 연기가 내뱉으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야? 담배가 무조건 그게 백해무익하잖아. 담배는 무조건 안 좋겠지. 근데 담배랑 노래의 연관성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아. 난 담배를 피거든. 담배를 핀다고 무조건 뭐 폐활량이 딸려갖고 음을 뭐 오래 못 끈다, 그거는 호흡의 문제지 그 폐활량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노래 부를 때 호흡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뱉는 사람이 있고 호흡을 덜 뱉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방금 말했듯이 접지나 이런 건 다 호흡이야. 음역대가 낮으면은 웬만하면은 그거는 진짜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성대 늘리기 운동 같은 거나 이게 계속 성대를 늘려주거든? 이런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대를 늘려줘야 돼. 성대가 길수록 올라가는데 성대가 짧으면은 그만큼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해야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음역대는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저는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모창을 되게 많이 해봤어. 저 사람이 부른 걸 따라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 노래 연습하다가 현태 오면 방송을 자주 부를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보다를 불러.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왜 불러 노래를.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노래로. 아주 잘못된 거야.